교장 선생님, 우리 반 은솔이의 교과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요즘 들어 은솔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그림만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날은 수업 중 노래를 불러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기도 했고요. 선생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은솔이의 통학학급 수업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통합교육 현장 사례와 관리자 통합교육 실천 사항 Q&A를 담아 학교 관리자의 통합교육 실행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안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4종으로 개발된 가치의 가치로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소개합니다. 첫째, 통합교육 이렇게 해봅시다는 통합교육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담았습니다. 둘째, 통합교육 관련 주요 용어에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법정 용어와 설명이 있습니다. 셋째, 통합교육 연간 운영 지원은 연간 통합교육 활동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넷째,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은 통합교육의 근거와 내용,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실천 사항을 주제별로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록에는 학교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령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락처, 통합교육 관련 추천 도서 등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 안내서의 메인인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 파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 파트에서는 먼저 주제별로 학교장 역할의 법적 근거와 중요 부분 강조 표시를 통해 논리와 이해가 공존하는 안내서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별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세부 절차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관리자가 실행해야 할 주제별 실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담았습니다. 끝으로 유치원 및 학교 관리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즉각적인 실행 역량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례와 Q&A도 담았습니다. 다양성 및 인권의 가치 실현. 다 다름에서 함께 다다름을 실현하시는 모든 원장님, 교장 선생님들께 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안내서
가치의 가치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통합교육의 시작입니다.